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최근한 2-3년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하면 메드베데바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도 손색이 없는 연기를 맞아요. 펼쳤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이 올림픽에서 봤던 안나 카레니나 음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표현력 하면 메드베데바잖아요. 맞아요. 비록 금메달은 자기토바 선수가 땄지만 자기토바 네. 선수는 또 뛰어난 기술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메드베데바 선수는 표현력은 이미 그쵸. 완전한 시니어거든요. 그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안나 카레니나 음악을 오늘 그대로 또 한번 보여주면서 관객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점프가 하나도 없는 지금 프로그램 구성인데도 빈틈이 없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만큼 유려한 스킬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메드베데바 선수도요 처음 시니어에 등장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면만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거치면서 시니어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력이든 표현력이든 성장해 나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이 마무리 마지막에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 장면까지가 메드베데바의 경기였잖아요. 네. 오늘도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그런 피날레를 보여주는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 평창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의 무대였습니다. K-POP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죠. 가사도 뭐 다 외울 정도라고 이번 그 쓰는 음악들을